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그림 그리기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 마치 수학의 정석과도 같은, 근데 아직도 뭐 수학의 정석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명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고흐의 까마귀가 나는 밀밭을 보실게요. 고흐의 대표적인 색상, 파란색과 노란색의 대비가 나타나는 그림인데요. 검푸른 하늘에 까마귀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을 한 가지 색으로 변환해보죠. 검정색 톤으로 말입니다. 검정색의 까마귀가 나는 밀밭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스산하고 좀 더 극적인 느낌이 듭니다. 많은 색채가 들어간 고흐 그림과는 다른 느낌이 들죠. 이런 한 색으로 그린 그림을 모노크롬이라고 합니다. 자, 또 다른 고흐의 그림을 보도록 하죠.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정말 지리는 작품인데요. 역시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강렬한 노란색과 별이 총총 빛나는 파란 밤의 색상 대비가 멋있는 작품이죠.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제잘제잘 대화를 나누고 어두운 건물 위로는 낭만적인 별이 빛나는 하늘. 아기자기한 카페를 화폭에 옮겨놓은 그림이죠. 자, 이 작품도 검은색 톤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칼라의 그림과는 또 다른 느낌이 들죠. 좀 더 아늑하고 은은한 느낌이지만 강렬한 톤의 변화는 여전히 시선을 주목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대미술에서 주목을 받는 화풍 중 하나가 단색화인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모노크롬을 단색화라고 합니다. 세계시장에서 그리고 각종 아트페어에서 한국의 현대미술 중에 단색화가 한국의 스타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단색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명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도는 색상이 밝고 어두운 정도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한 가지 색의 느낌으로 그림을 표현하는 건데 명도는 그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자, 그럼 명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시죠. 한 가지 색으로 밝고 어두운 정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0단계에서는 하얀색, 1단계에서는 아주 밝은 검은색, 그리고 10단계에서는 가장 어두운 검은색,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이번에는 펜으로도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반 스케치를 할 때 주로 펜으로 스케치를 많이 하시는데 펜으로도 밝음, 어두움을 익히시면 펜화 그릴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명도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이제부턴 아티스트의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그림을 보시죠. 김환기 화백의 작품인데요. 과연 이 작품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 그림의 낙찰가는 21억이랍니다. 다음은 가장 핫한 작가 중에 하나인 이호환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17억 되시겠습니다. 한 가지 색으로 표현된 그림인데 가격이 어메이징하죠. 자, 모두 붓을 들고 도전해보세요. 지금 그린 가격이 나중에 17억, 21억 될 수 있으니까요.